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오픈하자마자 많은 와인 모임과 술을 곁들이기 좋은 스시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도 출동했습니다. 샤리의 강한 초향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샤리의 색이 갈색빛이 많이 도는 걸 보니 적초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강한 초향 덕분에 술을 부르는 곳이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곳은 서초동에 위치한 스시 윤슬이에요.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곳이었는데 큰 건물에 위치해 있어요. 법률사무소가 함께 있는 이 큰 건물로 찾아오시면 돼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8월에 오픈한 곳이에요. 참고로 스시 윤슬의 식사 가격은 점심 5만원, 저녁 8만원이고 휴무는 일요일이에요. 제가 예약했을 때는 12시, 1시 반 이렇게 나눠서 예약을 받으시던데 도착해보니 아예 1, 2부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셰프님 혼자 거의 식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손님을 좀 나눠서 받고 있다고 해요. 저녁은 한타임 으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점심 2부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저 포함 5명의 손님이 식사를 시작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윤슬 왔어요. 런치 오마가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스시집의 시작이죠. 달걀찜이에요. 위에 참나물이 하나 올라간 아주 깨끗한 스타일인데요. 달걀찜은 묽은 듯 야들야들하게 잘 쪄냈고 위에 올라간 소스는 가스오프 향이 막 강하진 않고 은은하면서 부드러운 단맛이 나요. 약간 슈크림처럼 달콤한 향이 기분 좋네요. 이번에는 백골뱅이 요리가 나왔어요. 이 소스는 백골뱅이 내장과 된장으로 만든 소스라고 해요. 밑에는 미역이 깔려 있었는데요. 이 백골뱅이로 만든 내장 소스는 전복 내장처럼 진한 내장 향은 아니었고 바다 향이 좀 더 강해요. 백골뱅이 향이 돌면서 바다향이 있는 쫄깃한 백골뱅이의 식감도 좋았고 이 바다향이 나는 소스와 미역과도 잘 어울리네요. 오늘도 제가 와인을 가져왔는데요.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온 정보로는 적초향이 강한 샤리뿐 아니라 재료들도 일반 흰살 생선의 비율이 거의 없고 등푸른 생선과 참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향이 강한 가성비 샴페인을 챙겨왔어요. 윌리엄 드 몽테라는 샴페인이에요. 구수한 가죽과 나무향, 그윽한 시가향 같은 게 나는 게 양복을 잘 차려입은 젊은 30대 초중반의 남성 떠오르더라고요. 참고로 스시 윤슬의 콜캐지는 2만원이에요. 중간에 갓쥬오라고 불리는 가다랑어가 준비됐어요. 아까 미리 간장에 재워서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간장에 담궈놓은 가다랑어에 양하를 올려냈는데요. 이 양하는 제주도 특산물인데 생강과 채소예요. 생강처럼 향이 막 강한 건 아니어서 호불호가 있진 않아요. 여튼 이날 가다랑어의 산미도 너무 좋았고 기름기도 좋았어요. 간장 향도 잘 배어있었고 그래서인지 산미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뱃살 쪽인 것 같은데 기름기도 좋았지만 가다랑어 자체의 맛이 굉장히 진했네요. 진하고 맛있었어요. 스시전에 나온 국물 요리는 홍합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좀 신기했어요. 홍합탕처럼 시원한 맛이 아니라 국물 자체에 기름기도 좀 있었고 약간 우유향 같은 밀키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셰프님이 국물 요리는 시원한 맛보다는 고소함을 좀 더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이날 사실 도착하니 1부에 오셨던 손님분들이 식사가 다 안 끝나셨던데 제 옆에 식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 마리아주 채널을 잘 보고 있다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가 어땠냐며 여쭤보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제 과음해서 술을 마실 수 있을까 했는데 스시 한 점을 먹자마자 생맥주를 시켰다고요. 왠지 그 말을 들으니 더 기대가 되네요. 첫 점은 뿔돔이에요. 또 셰프님이 손님들이 오신 순서대로 스시를 만들어서 주시던 그런 센스도 돋보였어요. 그리고 이날 보니 스시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샤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시던데 그래서 첫 점부터 샤리의 온도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뿔돔은 기름기보다는 이날 단맛이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전갱이같이 통통거리는 식감인데 좀 더 탄력감이 있었고 재료 위에 연귤즙을 한번 발라서 상큼함이 확 느껴져요. 첫 상큼함이 지나가고 뿔돔의 단맛이 느껴지다가 마지막에 샤리의 적초향이 남아요. 이거는 줄무늬 전갱이에요. 기름기가 많지는 않았고 적당해서 탄력감 있는 몰캉몰캉한 식감이었어요. 이곳은 씹을수록 샤리의 맛이 점점 느껴지던데 역시나 생각한 것처럼 적초의 콤콤한 향이 있어요. 보통 이 줄무늬 전갱이가 흙내음이 살짝 있는 편인데 그걸 이 적초 향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전 부산에서 소개해드린 스시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적초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었죠. 그곳과는 다른 초향이에요. 스시연은 좀 구수한 적초향이었다면 이곳은 산뜻하고 상큼한 적초향이었어요. 초절임한 고등어는 봉초밥이나 김말이로 만들지 않고 깔끔하게 스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날 고등어 너무 맛있었어요. 스시용 간장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다른 생선을 절인 간장을 한 번 더 바르시던데 저기에는 다진 마늘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왠지 레시피 없이 뚝딱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맛깔스러운 손맛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등어는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었고 초절임이 적당히 해서 샤리의 초향과 많이 부딪히지 않아요. 고등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이 집의 샤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좋네요. 청어는 안에 시소를 넣고 위에는 파를 다져서 만든 고명을 올려주셨어요. 시소향이 먼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향긋한 시소향이 지나갈 때쯤 청어의 기름짐과 단맛이 느껴져요. 청어도 기름기 좋았어요. 이날 고등어랑 청어 둘 다 좋았네요. 이 집의 샤리는 꼬드란 편은 아니에요. 약간 수분감이 있는데 수분감이 겉에 맴돌지 않고 밥 아래 싹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 집의 적조향과 등푸른 생선이 만났을 때 수분감 있는 샤리의 질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니가 준비됐는데요. 이날 우니는 페루산이라고 하던데요. 며칠 전에 갔던 압구정 스시 츠바키에서도 페루산 우니가 나왔었어요. 둘 다 우니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츠바키에서도 샤리의 초향이 강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곳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츠바키의 샤리는 쨍한 산미라면 이곳은 약간 콤콤한 향이 있으면서 산미가 같이 있는 맛이었어요. 페루산 우니는 콤콤한 향은 있는데 단맛도 같이 있어요. 셰프님이 장어에 바르는 타레를 살짝 발라주셨는데 단맛이 좀 부족할까봐 같이 발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셰프님이 그날그날 식재료의 맛을 잘 파악해서 재료에 맞게 소스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셰프님이 예전에 잠실에 있는 스시집에서 일을 하셨다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방문한 것도 기억해주시고 알아봐 주셨어요. 예전에 그 스시집에서 갈라 디너를 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 마지막으로 갔던 게 2015년도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알아봐 주셔서 저도 너무 반가웠네요. 참치는 총 3종이 나왔는데 처음 나온 이 참치 속살은 손으로 집었을 때 굉장히 미끈거리는 감촉이 좋았어요. 입안에서도 매끈하면서 부드럽게 녹아요. 간장에 재워놓았는데 산미도 정말 좋았고 참치의 단맛까지 느껴졌어요. 두 번째는 뱃살에 가까운 부위라고 했는데 속살보다는 기름기가 많아서 약간 진득하면서도 부드럽게 녹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름기가 있는데도 산미도 좋고 참치향도 진하네요. 이곳은 샤리의 온도를 정말 일정하게 잘 맞춰주세요. 보시면 셰프님 서 계신 곳 바로 밑에 밥솥이 있어서 샤리를 바로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샤리통이 멀리 있으면 자주 가지고 오시기 힘들 수 있는데 주방 설계를 잘 짜놓으셨어요. 참치는 스페인산이라고 하던데 마지막 주도로까지 참치의 향이나 식감도 다 좋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금태는 뒷주방에서 바로 껍질 쪽을 살짝 구워서 주셨는데 불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 불향과 열이 가해지면서 금태의 기름기를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날 금태는 특별히 맛있었어요. 재료 손질도 좋았는데 나오는 재료들이 이 집의 샤리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샤리의 초향만 너무 튀는 곳은 뒤로 갈수록 스시가 좀 물릴 때가 있는데 이곳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재료들을 샤리에 맞게 잘 구성을 하셔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리비를 준비하셨는데 색을 보니 간장에 절이 셨는지 여쭤봤더니 끓인 간장을 뜨거운 상태의 가리비를 재웠다고 해요. 스시를 만들기 전에 가리비를 손으로 이렇게 으개주시더라고요. 특이했어요. 가리비가 완전히 익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겉면이 살짝 단단해진 정도였어요. 달달한 타리향과 향긋한 연귤 껍질 향까지 더해졌는데 잘 어울렸어요. 전원은 아까 위에 청어에 올라간 고명을 올려주셨는데요. 고명에도 아까 시소가 들어갔나 할 정도로 시소향이 강했었는데 이 전어를 먹어보니 시소가 들어가 있진 않더라고요. 파로 만든 약국이에요. 전어는 이날 살짝 흙내음이 났어요. 초절임이 적당히 된 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샤리의 초향이 강한 곳은 이 초절임 생선과 살짝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전어의 흙내음이 살짝 도드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무난한 샤리와 만났으면 훨씬 더 재료의 맛이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단새우는 위에 다진 새우살을 익혀서 만든 가루를 올려냈어요. 단새우에는 연귤 즙을 올려서 상큼함이 먼저 느껴지는데 그 다음 단새우와 이 다진 새우살로 만든 가루의 단맛도 들어와요. 전어처럼 간이 강한 재료 다음에 이렇게 온화한 재료가 나오는 순서도 좋네요. 맑은 된장국인 미소시루는 뜨끈뜨끈하게 나왔어요. 생선뼈를 우려낸 육수 같은데 저는 어딘가 모르게 추운 겨울날 먹는 오뎅탕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간장 한 두세 방울 뿌려낸 맛있는 오뎅탕 같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니 뜨끈한 어묵탕 한 그릇이 그리워지네요. 방어는 마늘 간장에 살짝 재웠다고 해요. 간장 향이 좋았어요. 이 마늘 간장 향 때문인지 방어의 단맛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깔끔한 기름기와 푸딩같이 통통거리는 식감도 매력 있었어요. 특히 이 집 샤리의 콤콤한 초향과 마늘 간장이 더해지면서 방어 기름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향이 더해지면서 약간 줄무늬 전갱이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이제 장어가 준비됐어요.
끝이라는 신호죠. 이곳은 샤리의 양이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점심에는 스시를 먹고 제가 아주 배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날은 좀 과하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셰프님이 미리 얘기했으면 샤리를 줄였을 거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 샤리와 재료의 밸런스가 좋아서 굳이 줄이지는 않았어요. 장어는 겉면을 바스락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고소한 불향이 있어요. 타르 소스도 적당히 짠맛과 단맛이 있어 마지막도 임팩트 있게 인상을 남겨주네요. 그런데 달걀로 만든 이 교코는 아니 조금 안 익었었어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 살짝 미리 말씀드리고 디저트로는 포도가 준비됐어요. 이렇게 오늘 서초동 스시 윤슬에서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역시나 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듣고 갔었는데 재료의 구성이나 샤리의 느낌이 확실히 이곳만의 색을 분명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곳만의 매니아층이 탄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한 맛 때문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문득 술 한잔하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맛있는 스시 한 점이 생각나면 이곳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특히 겨울에 더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드는 곳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